시작하겠습니다. 잠만요. 결정. 왜안 되지? 자, 시작. 시크릿. 시크릿. 그래서 시크릿 쓰는 법.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 지우기. 시리티. CRET. 오케이. 맞았고요. 자, 프린트해서 여기 나왔을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Secret. 다음에는 Read. read Read. 쓰는 법은 R-E-A-T. 오케이 Read. 우수시에요 Read. 하다시요. 하다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People. People. people 쓰는 법 P-E-O-P-L-E. Okay. 아주 잘하고 있네요. Okay. 무슨 시죠? People. 이름수요. 이름 시죠. People. 계속해서.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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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거는 누구의 란 뜻이에요. 사람들. 사람들 마음이야. 사람들의 마음이야. 사람들의 좋아. 계속해서. mind. mind. mind는 마음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싫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인 건지 문장 속에서 만났을 때, 아, 이건 마음이란 뜻으로 쓰인 거구나. 이건 싫어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구나라는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케이. mind. 계속해서 smart. 무슨 시죠? smart. 어떤 식? 어떤 시죠? smart. talk to. 오케이, 선생님한테 눈이 보이게 하세요. 눈이 보이게. 얼굴 보이게. 그렇지. 오케이, 계속해서.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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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은 무슨 시로도 쓰이고, 하다시. 또 되고 이름씨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미소 짓다란 뜻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는지 아니면 이건 미소란 뜻으로 쓰였구나 웃음이란 뜻으로 쓰였구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smile. smile. his죠. 오케이 자 his하고 he의 차이점은 이렇게 한번 볼까? He's 왜안 넘겨지지 근데 화면이 자, 위에 거는 둘 중에 어느 게 맞아요? He He book is good.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요? He's His book is good 해야 되겠죠? 왜 he가, 얘는 왜안 되고 얘를 해야 됩니까? 왜 얘를 해야 됩니까? He, He는 그거, He's는 그 이게 눈이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최근 좋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의가 와야 되고요. 이번에는 이둘 중에 뭐가 맞아요?
He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He likes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누가 날 너를 좋아하니 그가란 뜻이고 이건 그의란 뜻이니까 he 써야 할 때하고 his 써야 할 때하고 구분하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했어. Become. become 쓰는 법. PECO. Emmy. 그렇죠. 아까처럼 얼굴 보이게 해달라니까요. 그럼 뭐예요? 예. 이제 보여. 그 이렇게 해야 다음에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제 그다음에 얼굴 안 보여요? 계속해서 말하는 거 뭐였지? 턱. talk to 하고 같은 말 tell도 있고 tell talk to 뭐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돼요. Tell. Okay. 그다음 Cute. cute Cute. 무슨 시죠? Cute. 어떤 시? 어떤 시죠? 스마트처럼 어떤 시죠? But. but 어떤 시예요? 예, but 그다음 Small. small 쓰는 법 한번 확인해 볼까? SMALL. 오케이. 계속해서 Small, small. Lip, lip. lip. 립스틱 알죠? 립스틱. 네. 예. 계속해서 Lie, lie. lie. 라이도 조심해야 될게 뜻이 많아요. 눕다란 뜻도 있고요. 뭐 침대 위에 눕다 이런 뜻도 있고 거짓말하다란 뜻도 있고요. 또 이름씨로 거짓말이란 뜻도 있어요. 라이가 문장 속에서 이세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고 채빈이 다음 과정은 뭐죠? 리딩 버디 읽기 투 연습이죠. 읽기 연습. 네. 아까 전에 어떤 학생이 엉뚱한 거를 숙제를 했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문장 암기 아니고요. 읽기 연습이야. 네. 네. 이거 가지고 암기, 리콜, 스펠, 스피킹, 그다음에 스크램블 테스트 하는데요. 근데 스피킹은 쉐도잉까지 하세요. 쉐도잉까지. 네. 오케이, 구문 I 분석, have. 집중 듣기, 낭독, 쉐도잉. 녹음하고 제출은 이번에는 안 합니다. 구문 분석, 집중 듣기, 낭독, 쉐도잉까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오케이. 자, 잠깐만. 그렇게 막 달려온다고, 선생님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